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8조로 오픈하게 된 박지현이라고 합니다. 마방에 개업하게 된 이동국 조교사입니다. 하나,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경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하나,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주마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마장에 들어온 건 2001년 6월 달에 18조 박태흥 조교사님 마방으로 입사를 했고요. 거기서 15년을 일을 하다가 이제 박태흥 조교사님 이제 정년 몇 년 안 남아서 너도 이제 다른 조 가서 좀 다른 것도 배워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5조 전승규 조교사님이 오픈을 하셨어요. 그래도 제가 그 마방을 가서 제가 7년을 일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개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13조에 올 1월 1일부로 오게 됐습니다. 제가 만 23년 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영국 3개월 연수도 갔다 왔고요. 그리고 제가 25조 마방에 가게 된 게 2015년도에 갔죠. 가가지고 신규 조교사 오픈하실 때 가가지고 이제 18조에서 15년 동안 배워온 거 그리고 25조 전승규 조교사님 마방에서 7년 동안 배워온 그게 다 틀려요. 다 왜냐면 조교사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점들만 뭐 단점도 배우는 거지만 장점들만 제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제 노하우로 만들었습니다. 18조 조교사님은 이제 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그러니까 휴양마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이 운영하는 그 노하우라 그러면 이제 말들을 이제 교체하면서 경주를 써야 되니까 뭐 그리고 큰 경주 대상 경주도 많이 우승을 하셨잖아요. 그 큰 경주 출주를 하게 됐을 때 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. 그리고 25조 가서는 25조 전승규 조교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신선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일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시스템을 접목을 많이 하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신선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경주를 이번 주에 쓰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이 준비가 덜 됐다 이제 느끼면은 바로 경주를 안 쓰고 미루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는 제가 되게 많이 본받았거든요. 많이 배웠고 예, 그런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. 제가 18조 마방 이제 고민을 했어요. 받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이제 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말들이 성적이 좀 덜 나고 그렇게 되면 18조 명성에 좀 제가 좀 마이너스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더 부담감을 안고 그 18조 예전 18조 명성에 더 부담감을 안고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일부러 제가 18조 받은 것도 있습니다. 이 경주마들은 제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운동선수도 중간에 쉬어야 되는 타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분명히 경주를 뛰면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.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야구선수를 예로 들면은 투수가 7이닝을 던지든 뭐 5이닝을 던지든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. 교체되자마자 아이스팩 같은 거를 이제 어깨에 큰 걸 하더라고요. 말들도 똑같다고 봐요. 이게 무리가 분명히 가거든요. 열감도 생기고. 그런 거를 진짜 주의 깊게 관리를 잘 할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모든 조교사님들도 그렇고 마주분들도 그렇지만 관리사분들도 똑같고 큰 경주 우승하는 게 진짜 목표잖아요. 근데 큰 경주를 우승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만큼 해줘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이만큼을 하니까요. 그 말한테. 그러니까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, 말들 관리할 생각입니다. 그때 당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고요.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교사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갖고 라이더 제도가 여기로 가서
훈련을 하면서 말들과 함께 컨디션도 맞추고 사양 관리를 좀 배우면서 나아가면 그 오픈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트랙 라이더 생활을 하게 됐어요.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말을 맡겨주실 때 그 말을 최고로 좋은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일단 목표가 정해졌고요.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말을 저에게 훈련을 맡기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마필 특이사항이 다 나와요. 진료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뭐 몇 살 여러 가지 치료 내역 그리고 말이 또 그 달리는 습성들 그것을 영상으로 타 사이트에서 볼 수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보면서 훈련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게 훈련법을 적용해서 좀 나아갔고 거기에 이제 조교사님들이 주문하시는 훈련이 있어요. 각 마방마다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집이 있고 길게 하면서 나가는 집도 있고요. 그런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은 고강도 운동 후에 각 마방별로 리커버리하는 부분이 있어요.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마방별로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떨어져 있던 컨디션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과 그리고 실제로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해서 나아간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. 기수는 어떤 경주를 타는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전개를 잘 생각하고 그 경주를 어떻게 이끌어서 1등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교사는 처음부터 경주 나가기 전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잘 살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기수 때보다는 조교 때에 조교사를 대비했을 때 느끼는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다 올이라고 지었어요.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뜻인데요. 저희 마방에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사계절 여름도 힘들고 겨울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. 그래도 복이 많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다올이라는 상호를 정했습니다. 저희 마방은요. 일단 분업화를 잘 해서요. 파트별로 역량을 강화시키고요.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양 관리하는 말들의 어떤 컨디션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경주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주들이 저희 집에 위탁을 맡겼을 때 믿고 이 집에 보내면 관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심어주고 싶고요. 팬들에게는 우승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조교사가 되고 싶습니다.